정말 한번 도와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까레라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섭외를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인스타, 아자르, 유튜브, 또 구독자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.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계정으로 DM을 드려요. 왜냐면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인터뷰하러 갔다가 장기 털리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일상생활과 제 가족들의 사진이 담긴 개인 계정으로 DM을 드립니다. 인스타 DM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한 DM 100개 정도 보내면은 답장 한 개 옵니다. 거절 답장이요. 그리고 또 섭외비를 지급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. 다만 저는 게스트분들이 출근하는 시간대나 퇴근하는 시간대에 제 차로 직접 모셔다 드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편이 또 인터뷰 시간도 따로 뺏지 않아서 좋습니다. 지난번에는 지방 출연자신데 터미널에서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. 제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질문은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됐는지, 그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는지, 그리고 그 일하면서 즐겁거나 보람 있는 적이 있는지, 또 내가 이거 직업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, 또 같은 직업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들, 이게 메인 질문입니다. 뭐 딱히 관중방송 아니니까 많은 분들의 인터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터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 유튜버는 인터뷰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10만 유튜버, 100만 유튜버, 특히 썸네일에 계신 분, 이 영상 보시게 된다면 인터뷰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한번 도와주십시오. 아 진짜 썸네일 어그로까지 안되면 어그로 접어.